자기들도 이제 그런 부담을 이제 많이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야 된다. 우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은 좋게 넘어갔을 텐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선수들한테 어떤 압박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생기면서 그게 그때가 제일 위기였던 것 같고. 좀 부상자들이 다 복귀를 하면서 좀 진짜 딱 다 따라잡힌 듯한 느낌? 저희 딱 그래서 정은 언니도 그렇고 언니들도 아직 저희 플레이오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제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된다. 오늘 경기는 다 내려놓고 중요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좀 힘을 내서 좀 힘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렇게 플레이오프가 간절한 게 사실 뭐 저는 많이 뛰어봤습니다. 근데 저희 선수들이 꼭 이 기회를 온 거를 놓치지 않아서 이제 신지랑 인영이랑 예림이가 조금 플레이오프를 뛰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후배들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 오늘 마지막에 제가 수비 미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인형이나 너무 후배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경기를 넘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팀이 좀 성장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선수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승부처에서 김정은 선수가 힘들 때 양인영 선수, 김시원 선수, 정예림 선수까지 이 어린 선수들이 이 나서는 모습, 김정은 선수만 찾는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해결하는 모습도 보인 게 확실히 달라진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사실 3쿼터 지나고 사실 제가 체력이 진짜 떨어진 걸 느꼈어요. 제가 살면서 배에 막 쥐가 오는 건 처음이었는데 제가 4쿼터에 얘들아 너희가 조금만 공격해서 힘을 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결정적으로 시윤이나 인영이가 너무 잘 해줬습니다. 네 후배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경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언니가 되게 뭔가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도 하고 뭔가 보면서도 되게 좀 많이 울컥한 느낌도 있었고 좀 언니가 좀 여기 와서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좀 저희 또 거기에 맞게 좀 부응해서 좀 경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중요한 가슴 떨리는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금 후반기 8경기 5승 3패 정말 파죽지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4위인 하나원큐의 승차를 한 경기 차로 줄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휴식기 네. 이후에 달라진 모습 보였는데 특히나 홈에서 강한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까지 잡는다면 앞으로의 플레이오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원큐는 반대로 신한은행과 조금 반대인 지금 상황인데요. 리그 초반 라운드의 좋은 분위기가 약간 좀 식어 있거든요. 네, 역시나 이제 부상자가 좀 많이 나오면서 네. 경기력도 같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선수들이 이제 그런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 경기를 이기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너무나 최선을 다해 왔고 결과가 우리가 플레이오프 물론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했던 부분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온 만큼만 하면 누구도 너희한테 손가락질하거나 너희를 탓하거나 못했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도 그냥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플레이를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즐겨보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그걸 마음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날은 제가 볼 때는 선수들끼리 마음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마음을 잘 맞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박소희 다시 공 뒤로 나옵니다. 김정은 석점 통과합니다. 네. 김정은 양인영 김정은 박소희 탑에서 자신 있게 올라갑니다. 석점 좋네요. 박소희 야 오늘 하나원 기회가 8대5에서 신지현 작자 맞아 던집니다. 신지현 네. 연속 두 개의 석점 네. 하나원 큐 김정은 양인영 쪽 가지 못했고요. 다시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 오 박소희가 다시 던집니다. 와 박소희 그날은 이제 소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희가 슛을 던지거나 이걸 잘 못했던 선수였는데 그냥 막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잘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안이 조금 말렸던 것 같아요. 뭔가 소희한테 그날이 자기가 눈을 한번 뜨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날은 야 이런 날도 또 있구나. 이경은 돌파 페이크 모션 이후에 박소희를 떨어뜨리고 네, 잘 속였어요. 이경은 김진영 들어옵니다. 김진영 뱅크슛 해결합니다. 아, 네. 야금야금 따라오는 신한은행. 자 김진영 선수가 또 파울. 어떤 고비가 왔을 때 그 고비를 넘겨서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1, 2쿼터 잘해놨고 자기들도 불안한 거죠. 3쿼터에 어떻게 잘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번 안 되면 아, 또 안 되나? 이제 이렇게 넘어갔던 거죠. 이경은 탑에서 기습 석점을 던집니다. 네. 자, 이경은 선수가 저희가 그 전 신한 경기에서도 이기고 있다가 이렇게 따라잡혀서 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 생각이 나면서 뭔가 너무 막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그럴 때일수록 언니들이 더 이렇게 다운을 시켜줬었고 뭐가 저희끼리 더 뭉쳐서 이때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 진짜 꼭 잡고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양인영 자, 그대로 편안하게 던집니다. 네. 양인영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쇼코너에서의 정확도 주고 맞습니다. 자 그대로 던지는데요. 트럭합니다. 네. 아 역시 이경훈이에요. 네. 그때 누가 한 발도 한 번 더 집중을 해서 내 걸 하려고 하고 미스를 한 번 더 안 하려고 하고 우리 내 것도 하면서 우리 편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발을 더 뛰어준다 하나를 더 잡아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좀 갖고 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주셨어요. 3초 양인영 인사이드 박수입니다. 골네 잘 발견했습니다. 야 박소희 선수도 잘 있어줬고 네. 양인영 선수도 잘 줬네요. 어쨌든 어려울 때마다 소희가 그런 걸 해줬던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장계리가 주어서 마운트에서 골밑 블락샷입니다. 박소희의 블락샷. 항상 제가 수비를 할 때 정은 언니가 너는 남들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수비만 쳐다보라고 했거든요. 그냥 너는 남을 도와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너는 딱 너 수비에만 집중하고 언니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너 수비에만 집중해라 해서 제가 원래 그렇게 막 헬프로 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경기 때 좀 유난히 좀 되게 안쪽에서 뭔가 헬프로 하고 싶고 뭔가 막 가야 될 것만 같은 계속 느낌이 들어서 딱 정은 언니가 아차 하고 뚫렸을 때 가서 뭔가 이렇게 뭔가 너무 공이 앞에 보였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블락하고 나서 좀 저도 되게 얼떨떨했었던 것 같아요. 김지영, 김진영에게 자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 블락샷! 야 이게 웬일입니까? 박소희! 오우. 박소희의 블락샷! 이 고비를
넘게 해준 선수는 뭐 베테랑 김정은 선수도 아니고 네. 신재 선수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가장 코트에서 어린 선수였던 박수희 선수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71대 67로 하나원큐가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원큐가 팀 창단 이후 첫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네, 정말 좀 어렵게 이 막판에 특히나 후반기 들어서 좀 어렵게 돌아온 느낌인데 네. 그래도 결국에는 해냈고 얼마나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가 이제 워낙 강한 팀이고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부끄럽지 말자. 그냥 일방적으로 상대한테 우리가 밀려나고 이왕 이렇게 플레이오프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각오는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우리 팬들한테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경기를 해야 된다. 그 한 경기 한 경기에 너희들이 정말 모든 거를 다 쏟아내고 이건 단기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들은 선수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값진 경기를 또 플레이오프라는 값진 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많이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확실히 좀 정규 시즌이랑은 분위기 자체도 많이 다르다고 좀 들었거든요. 솔직히 아직 좀 듣기만 해서 실감은 안 나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 올라가서도 KB한테 좀 쫄지 않고 당차게 플레이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